리뷰를 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아시아 리그 리뷰 김예슬입니다. 한 주만에 다시 돌아온 반가운 투샷입니다. 오늘도 주간 리뷰는 오광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쓸쓸해 보인다고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네, 링크장에서 아무래도 네. 혼자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좀 쓸쓸한 그런 네. 분위기가 저도 영상으로 보니까 좀 네. 보이더라고요. 저도 쓸쓸해 보인다고 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네. 또 훈훈하게 네, 한 주 만에 다시 네, 다시 주간 리뷰를 하게 돼서 네. 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주에는 경기 수가 좀 적어서 아쉬웠던 한 주였는데요. 하이원과 사일린의 시즌 첫 맞대결인 3연전만 고향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1, 2차전 하이라이트로 먼저 보고 오시죠.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두 팀이 올 시즌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4연승을 이어갈 팀은 어디일까요? 하이원과 사일린의 시즌 1차전입니다. 1피리어드입니다. 사할린의 파워플레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넬레프의 돌파 과정, 토마스 듀바가 저지합니다. 계속되는 사할린의 공격, 중간에 한 번 걸렸습니다. 하이원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반대편, 터프레 슈팅! 하이원의 공격 역시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사할린이 잡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 못했고요. 하이원 넘어왔고 트로이 마일럼 들어갔습니다. 트로이 마일럼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하이원. 시즌 개막전이었던 대명 킬러 웨일즈전 이후에 20경기 만에 골을 기록하는 마일럼 선수인데요. 자신의 시즌 두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오른쪽을 지키고 있던 트로이 마일럼의 강력한 슈팅. 시즌 첫 4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하이원이 기분 좋게 기선을 제압합니다. 뒤져있는 사할린 다시 한번 파워플레이. 페트로프 주지 않고 오른쪽 원타이머 때렸습니다. 리바운드 슈팅. 다시 한번 사할린. 이번엔 왼쪽 자세필린 밀고 들어갑니다. 토마스 듀바의 세이브. 두 번째도 막아냈습니다. 사할린 파워플레이 1피리어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슈팅. 뒤쪽으로 나왔고 남은 시간 얼마 없는데요. 알렉시프 잡세필린 다시 뒤쪽으로 알렉시프 먼 거리 들어갔어요. 아, 1피리어드 종료 1초를 남겨놓고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로만 알렉시프 파워플레이에서 균형을 맞춰놓는 사할린입니다. 잡세필린 선수가 동료를 찾는 과정 뒤쪽으로 내줬고 1피리어드 그대로 끝나는 것 싶었습니다만 여기서 1초를 남겨놓고 들어가는군요. 스코어 1대1 경기 2피리어드입니다. 하이원 튕겨져 나왔고 로만 류드친 짧은 패스 앞쪽 연결 슈팅 이어지지 않았고 다시 갑니다. 밀고 들어오는데요. 넘어지면서 골입니다. 하이원의 추가 골. 자, 그런데 최종 판정은 내려지지 않았고 최종 판정 골입니다. 하이원의 추가 골. 캐릴 스타체프 선수의 골로 인정됐습니다. 스타체프 선수는 최근 3경기 연속 골을 이어가게 되네요. 시즌 14호 골, 골랭킹 단독 2위가 되는 순간입니다. 캐릴 스타체프 선수가 이제 골랭킹 선수 빌 토마스의 한 골 차까지 추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리드를 내준 사할린의 공격. 에레민인데요. 듀바에게 막혔습니다. 뒤쪽으로 김영준 터퍼리 쫓아갔습니다. 파이얼 밀고 들어갑니다. 돌아서서 넘겨주고 터퍼에게 걸리지 않습니다. 이 피리어드 6분 정도 남아있고요. 자, 여기서 다시 따내는 하이원 윤지만입니다. 가운데 연결 슛 김영준 놓치는군요. 이제는 3피리어드 듀바가 멈춰놓고 걷어냈습니다. 센터라인 넘어왔고요. 쓰레기 토폴 토폴 슛 골! 하이온의 세 번째 골. 3피리어드 1분 8초 만에 터졌습니다.
추가 골은 의미가 있는데요. 세르게이 토폴 선수가 위치를 잡고요. 앞쪽에 파이올 선수가 스텔마 골의 시야를 방해하면서 파이온의 세 번째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스코어 3-1. 3피레도 종료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살인 엠틴의 공격. 하지만 하이원이 따냈고 윤지만이 빈 공간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윤지만의 엠틴의 골. 이 골은 4연승을 거의 확정짓는 결정타입니다. 윤지만 선수가 오늘 이 엠틴의 골로 시즌 첫 골을 기록합니다. 3피레도 이제 1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 하이원의 승리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스코어 4-1을 만드는 윤지만 선수의 골.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3연승 대 3연승. 오늘 4연승에 성공한 팀은 홈팀 하이원입니다. 슈팅수는 16-24로 양팀 많지 않았지만 사할린이 좀 앞섰고요. 사할린의 7번의 파워플레이 찬스에서 단 한 골만 성공했네요. 하이원에게 5연승이란 2012-2013 시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6년 만에 5연승에 도전하는 하이원, 상대는 역시 살린입니다. 1피리어드 하이원이 먼저 공격 전개합니다. 김영준의 슛! 스텔마그 정면이었습니다. 1피리어드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넘어왔어요. 슈팅! 막히는군요. 권태환의 슈팅이 걸렸습니다. 다시 이어가고 있는 하이원. 들어오는 선수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백핸드로 스텔마흐가 지켜냅니다. 이번엔 살린, 에레빈 두 선수 사이 뚫었고 슈팅까지 하이원이 걷어냈는데요. 살린의 파워플레이. 자세필린 오른쪽으로 원타이머 슈팅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른쪽 돌파 기치 백호프가 남겨줬고 이번엔 듀바이 세이브. 하이원의 공격 밀고 들어옵니다. 파워플레이 얼마 남지 않은 사할린의 공격입니다. 때렸습니다. 강력한 슛 리바운드 슈팅 막아내는군요. 골문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이원 중앙 돌파 패스 됐고요. 배병준 스텔마흐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1피리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면에서 열렸어요. 살린 기치베코프의 골. 오늘 선제골은 살린의 몫입니다. 스코어 1-0 리드를 잡는 살린. 페이스오프로 시작된 살린의 공격이었는데요. 여기서 경합 과정. 이 퍽이 쿠발레프 선수에게 흘렀고 쿠발레프 선수가 골문 앞에 혼자 남아있었던 기치베코프를 잘 발견했습니다. 완벽한 오픈 찬스 놓치지 않았던 기치베코프 선수였습니다. 1피리어드 종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빠른 패스웍. 오, 위기를 넘기는 하이원. 경기 2피리어드입니다. 툭 쳐놓고 쫓아가는 사할린. 계속 잡고 있습니다. 자세필린 대투 뒤쪽으로 패스 좋고요. 들어가는군요. 스톨리아렌코의 추가골. 스코어 2-0을 만드는 사할린입니다. 대명과의 시리즈에서도 골이 있었던 스톨리아렌코 선수인데요. 오늘 하이원전에서도 골을 기록합니다. 자세필린 선수가 네트 뒤쪽 공간을 파고들면서 들어오던 스톨리아렌코에게 이 피리어드 초반에 달아나는 골을 맞은 사할린입니다. 사할린의 파워플레이. 왼쪽 패스 반대편 넘어오고 클림축이 꽂아넣습니다. 이제는 3-0. 자, 1피리어드 후반부터 2피리어드 초반에 걸쳐서 약 6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3골을 집중시키고 있는 사할린입니다. 오른쪽에 있던 클림축 선수를 완전히 놓쳤군요. 클림축의 시즌 11호 골입니다. 스코어는 3-0. 세 골 앞서 있는 사할린의 공세가 계속됩니다. 리바운드 슈팅!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던 하이원. 이 피리어드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류드친 백핸드 슈팅 걸리지 않았어요.
원거리 슛블럭 됐고요. 아리오시가 쫓아갑니다. 중앙으로 류드친 두 선수 사이 아 돌파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쪽에 따라오던 토폴이 마무리 짓습니다. 하이원 오늘 첫 골, 이제 두 골 차. 이 피리어드 8분 21초 하이원이 기다리던 추격골이 나옵니다. 위드친 선수가 두 선수 사이를 돌파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뒤쪽에 들어오던 토폴 선수가 백핸드로 밀어넣는군요. 빠르게 마대골을 터뜨린 하이원입니다. 이 피리어드 시간 거의 다 돼가는데요. 류드친 뚫었어요. 류드친 골! 이번엔 자신이 직접 해결합니다. 로만 류드친의 환상적인 추격골. 다시 볼까요? 샬린의 4명의 선수를 모두 무한하게 만드는 기막힌 개인기였습니다. 스코어는 3-2. 이제는 한 골차. 페이스업 다시 류드친 따냅니다. 류드친 또 밀고 들어옵니다. 걷어냈고 뒤쪽에서 박상진 리바운드 슈팅. 이번엔 실점하지 않았던 살린이었고 3피어드로 넘어왔습니다. 김영준인데요. 벗겨냈어요. 김영준 네트 뒤쪽 내줍니다. 때리는데요. 마일럼 솟아오르면서 골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엔 살린 반대편 넘겨주고 하지만 중간 커트 라이벌코 김영준 받았습니다. 김영준 때리지 않고 김영준 골! 0-3으로 뒤지던 하이원이 기어코 사린을 붙잡습니다. 3-3 동점. 김영준 선수의 올 시즌 첫 골인데요. 정말 귀중한 동점골입니다. 아 정말 시원하죠. 하이원의 5연승 가능성이 되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스코어는 3-3 동점. 3피리어드 3분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살린 스톨리아렌코 높이 떴습니다. 하이원 파이올입니다. 파이올의 슈팅 패대 걸렸고요. 여기서 한 골이면 승부를 결정 지을 수 있거든요. 살린 연결됐습니다. 스톨리아렌코 다시 한번 듀바이 세이브. 살린 공격 끝나지 않았어요. 또 한 번의 슈팅. 이번에도 골문을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기 연장으로 넘어왔고요. 스타체프 넣으면 끝납니다. 살린 압박 전개하면서 따냈습니다. 마일럼의 패스 앞쪽에서 리드친 놓치는군요. 하이온의 공격 중앙 돌파됩니다. 내줬고 스타체프 아쉽습니다. 살린의 반격 들어오는 선수 있습니다. 볼리셰프 볼리셰프 다시 잡고 돌아 나왔습니다. 내줬고 짜세필린 막아냈어요. 자 슛아웃까지 왔습니다. 오늘 동점골의 주인공 김영준이 첫 번째로 나섭니다. 김영준의 슛 걸리는군요. 살리는 역시 오늘 골인은 스톨리아렌코. 스톨리아렌코가 성공시킵니다. 살린이 유리한 곳을 잡았고 스타체프 스텔마흐가 낚아챘고요. 짜세필린 역시 실패. 이번엔 류드친. 류드친 성공! 균형을 맞춰놨습니다. 이어지는 베트로프. 튜바가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터폴인데요. 터폴 골! 이제는 유리한 고지 하이원이 잡습니다. 클림축. 클림축의 페이크 동작 속지 않는 튜바. 파이올. 파이올도 실패했고요. 이제 에레민이 못 넣으면 끝납니다. 에레민 슛! 막아냈어요! 듀바의 슛아웃 4연속 세이브. 6년 만에 경험하는 이 느낌. 5강 플레이오프를 향한 그들의 질주는 계속됩니다. 5연승에 성공하는 하이원입니다. 슈팅수 37-31로 하이원이 다소 앞섰습니다. 이 피리어드 중반 이후 하이원의 불길이 거셌는데요. 슛아웃에서도 먼저 실점했지만 마지막 류드친과 토폴의 골로 역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요일엔 3차전이 있었습니다. 양팀 페널티가 굉장히 많았고요.
1피리어드 3골을 몰아친 사할린이 기세를 유지하며 5-2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하이원의 상승세가 돋보였던 시리즈였는데요. 안양 한라에 이어 사할린까지 격파하면서 5연승을 달려오다 어제 아쉽게 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아직 순위는 7위지만 7위 경기 수도 굉장히 적고요. 또 이제는 승점차가 좁혀져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작은 불꽃이 거대한 불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하이원이었는데요. 이번 시리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하이원이 네.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장점을 충분히 부각시켜준 3연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에너지라든가 또 빠른 포책에 이은 또 1-1 러시아 선수들을 상대로 1-1 배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또 보여줬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저는 앞으로의 시즌 또 긍정적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역시나 외국인 선수들과 또 국내 선수들과의 또 조화 그것도 이번 3연전에서 또 돋보였거든요. 네. 김영준 선수나 박상진 선수, 또 윤지만 선수까지 박종훈 선수도 그렇고요. 네. 세 번째 라인까지 모두 골고루 활약을 보여주면서 뭐 득점을 만들어내고 또 포인트를 만들어내는데 뭐 충분히 앞으로 가능성을 네.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선수들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네. 없는데 사할린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이번 3연전에서는 아무래도 하이원에 있는 러시아 선수들, 류드친 선수를 포함해서 뭐 스타체프라든가 뭐 그리고 또 마일람 선수같이 그 외국인 용병 선수 또한 네. 그 사할린 선수들에 비해서 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성적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선수들의 개개인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면은 네. 사할린 선수들은 조금 크게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이라면은 하이원의 러시아 선수들은 개인기에 이은 조그만한 플레이들도 잘 만드는 모습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런 데서 또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또 한몫을 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또 이번에 위닝 시리즈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향 팀을 상대로 꼭 이겨야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었을 거고요. 국내 선수들이랑 잘 조화롭게 해준 플레이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번 시리즈에서 활약했던 선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먼저 정말 예술적인 감각의 골을 만들어낸 류드친 선수 얘기 들어볼게요. 네, 류드친 선수 같은 경우엔 뭐 KHL에서도 좋은 네.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고 네. 역시나 러시아 선수들을 상대로 굉장히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네. 동양인 선수들,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과 붙을 때라든가 네. 또 일본 선수들과 붙을 때랑은 또 다른 좀 그 개인기를 많이 보여주는 네. 또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요. 거기에 같아요. 득점도 이어주고 네. 또 수비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네. 역시나 포인트를 만드는 데는 한몫을 해줬고 네. 저는 또 한 명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네. 그동안 뭐 이바노프 골리라든가 네. 메탈텐 골리 때문에 조금 가려졌지만 네. 토마스 듀바 선수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뭐 순간적으로 네. 수비수라든가 플레이어가 놓친 상황에서 뭐 좋은 세이브까지는 네.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몇 번씩 한 번씩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은 네. 뭐 플레이어들의 수비 실책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듀바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못 도와준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듀바 콜리 말씀하셨는데 2차전 이기고 나서 승부차까지 갔잖아요. 네.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네. 처음에 실점을 많이 한 상태에서 네. 동점골까지 만들어냈고 또 극적으로 또 슛아웃 찬스 그 승부차까지 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선수 입장에서는 더구나 골키퍼 입장에서는 그 승리를 했을 때 훨씬 더 그 희열이 그쵸. 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죽다 살아난 느낌 들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듀바 골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값진 승리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류드친 선수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장면과 이번 시리즈에서의 골을 약간 아무도 못 말리는 골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런 선수에서 왜 절친 김형준 선수는 언급 안 하시나요? 형준이를 지금 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네. 형준이랑 통화를 안 그래도 끝나고 나서 했어요. 인터뷰도 하셨는데 얘기를 주고받는 거나 아니면 계속 소리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구가 조언해 주셔서 전 안 해주던데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광신이 도 저한테 뭐라 안 하고 그냥 제가 열심히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항상 그런 격려해주고 해서 네. 김영준 선수한테는 조언 안 해주신다고. 원래 오광식의 조언이 들어가면 그 경기 이기고 골 넣고 하잖아요. 네, 저희 안 했어요? 저희들끼리는 원래 네. 그 조언은 잘 안 하고 네. 뭐 잘했으면 잘했다, 뭐 못했으면 못했다 그냥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네. 뭐 사실 조언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 좀 얘 선을 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아 오히려 친한 친구니까 더 조심 네 조금 건가? 조심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김형준 선수의 인터뷰 어떻게 보셨어요? 앞으로는 조언을 좀 해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네. 네 또 제 조언이 네.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은 네. 얼마든지 해줄 생각이 있고 네. 그리고 형준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가 완전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 그 골로 인해서 싹 씻겨 내려간 듯한 그런 맞아요.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서 다음날도 또 한 골이 터졌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골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리즈를 계기로 아주 시원한 골들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이원을 그리고 하이원을 도깨비팀이라고 늘 부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뒷심 있는 도깨비팀이긴 한데 역시나 3차전에서는 그래도 좀 아쉬운 모습이 보이기는 했어요. 2차전의 첫 번째 피리어드와 네. 또 3차전의 첫 번째 피리어드 다 좀 네.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퍽의 시선들이 다 모두 쏠리거나 네. 아니면은 한 그 퍽을 가진 상대방한테 두 명, 세 명이 가서 체킹을 이어서 하다 보니까 공간이 비어 있는 곳이 네. 많았거든요. 그 공간으로 패스가 이어지면은 또 실점이나 네. 실책을 하는 부분이 좀 보였고요. 이런 부분을 보강하지 않으면은 네. 아마 일본 원정 경기에 가서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사흘리는 이번 한국 원정에서 승점 12점을 추가하며 1위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리즈 한 줄 평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하이원의 마스코트가 네. 강아지, 그러니까 개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귀가 이렇게 달려있는 그렇죠. 귀가 큰 네, 강아지인데 그 귀여운 캐릭터가 또 강아지니까 네. 그리고 홈 경기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을 잘 지키는 강아지죠. 예 네,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 집 잘 지킨 하이원 집 잘 지킨 하이원 네 이렇게 네. 또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집을 잘 지키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개가 들어가면 좀 안 좋은 표현들이 많은데 오히려 하이원은 좋은 한 줄 평이었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네. 개라는 말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그 마스코트이기도 네. 하고 네. 또 선수들이 홈 경기에서 위닝 맞아요. 시리즈를 가져갔으니까 네. 네, 더 좋은 표현으로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광식 의원은 하이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사흘린과의 위닝 시리즈 가져갔던 하이원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현재까지 리그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에는 한국원정 6연전에서 승점 12점을 챙긴 사흘린이 올랐습니다. 2위는 크레인즈, 3위 안양할라, 4위 대미언 킬러웨일즈로 순위 변동이 있었고요. 5위 오지에글스가 승점 34점, 6위는 33점으로 아이스벅스가, 그리고 7위에는 하이원이 32점으로 각각 승점 1점 차이로 촘촘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에는 도우쿠 프리블레이즈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주 경기입니다. 고향 홈시리즈를 마친 하이원은 일본 홋카이도 원정 4연전에 돌입합니다. 주말에는 5위 팀 오즈에글스를 상대하고요. 25일, 26일에는 크레인즈와 맞붙게 됩니다. 우리나라 안양에서는 안양할라와 대명킬러웨이즈의 정규 시즌 마지막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22일 토요일에는 5시, 23일 일요일에는 3시 30분에 예정되어 있고요. 온더스포츠는 이번 안양 시리즈를 인터넷 중계할 예정입니다. 최근 기세가 대단한 하이원은 이제 일본 원정에 오릅니다. 먼저 전일본 선수권 우승으로 기세를 한껏 올려놓은 오지에글스와 5위권 싸움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사할린을 상대로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네 사할린 선수들은 좀 링크장을 크게 쓰는 장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네. 반면에 오지에글스라든가 크레인스 선수들은 좀 작은 플레이, 작은 공간에서의 네. 주고받는 플레이라든가 빠르게, 재빠르게 빠져나가는 플레이들이 좋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사할린과 2차전, 3차전에 1피리어드 같이 네. 퍽에 쏠리는 모습이나 그런 수비 실책을 보여준다면은 쉽게 풀어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1차전에서 보여줬던 좋은 경기 집중력을 보여준다면은 네. 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러시아 선수들이 득점도 살아나고 네. 또 국내 선수들의 득점력까지 또 살아나 준다면은 네. 얼마든지 가서 내 경기 네. 잘 치르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차전처럼만 해줬으면 좋겠는 하이완이고요. 그리고 만나게 되는 팀은 이제 크레인즈인데요.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이 크레인즈의 막강함이 하이완을 만나서도 좀 발휘가 될까요? 최근 들어서 조금 하락세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저도 그렇게 초반의 기세만큼은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치만 역시나 그 초반에 그 네. 기세 좋을 때의 모습을 본인들도 분명히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게 꺾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네. 또 이번 하이원 그 두 번의 시합을 이어서 네. 또 어떻게 상승세라든가 네. 아니면 또 하락세라든가 어쨌든 네. 본인 팀의 그 분위기를 또 어떻게 잡아갈지 또 좀 주목이 됩니다. 네, 하이원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 한라와 대명이 만나네요. 최근 대명이 사실 올 시즌에는 한라를 상대로 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새로운 러시아 선수도 영입했다고 하죠. 네, 이 선수가 네, 어떤가요? 제가 아직은 만나보지 네네,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네. 제가 듣기로는 네. 굉장한 슈팅의 소유자고요. 뭐 본인이 슈팅을 쏠 때 네. 같은 팀이더라도 네. 절대 그 스크린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력한 슈팅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네. 이바노프 골리도 네. 같은 팀에서 또 그 플레이를 해봤다고 네. 하는데 본인이 막아본 슛 중에 가장 강력한 슈팅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네, 할 그런 정도인가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는 또 슈터 네. 또 수비수가 또 나타났구나 네. 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한라전에서 뭐 제 생각에는 파워플레이라든가 네. 뭐 이런 데 좀 많이 쓰임을 받을 것 같습니다만 네. 또 어떤 슈팅을 보여줄지 또 팬분들의 속이 또 시원할 만한 네. 그런 슈팅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안양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 선수가 좀 있다고 하죠. 네, 뭐 조민호 선수라든가 네. 김원중 선수가 지금 부상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사실 한두 명 빠진다고 해서 많이 흔들릴 것 같진 않고요. 네. 또 아래에서 뭐 충분히 보강 선수라고 네. 할까요? 뒤에서 또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예, 선수들이 충분히 자원이 많기 때문에 네. 쉽게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조금 더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맞게 될 팀은 어디일까요? 저는 네. 대명이 대명이 네. 대명이 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래도 네. 지난번 한라 최근에 한라를 만났을 때 네. 조금 힘든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강을 하고 나타나서 또 초반에 한라에게 보여줬던 네. 기세를 대명이 또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역시나 새로 들어온 선수의 네. 슈팅이 진짜 기대되네요. 네, 좀 네. 먹힐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약간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고요. 아니 벌써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래요. 그렇네요. 네. 다가오는 주말에 안양에서는 아시아리그 직관 가시면 안양 한라와 대명 킬러웨이즈 경기 두 경기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때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물론이고 안양 한라 창단 24주년 기념 이벤트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좀 찾아서 직관해 주시면 더 재밌는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서 안양 한라 창단 24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 여기서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하키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예슬이었고요. 도움 말씀에는 오강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키 크리스마스! 하키 크리스마스!
마지막에 네 하기 있어? 마지막에 네 이러면은 마무리. 와, 나 마지막에 지금 땀 났어.